홍보 활동이 울산 박람회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가 입시 상담을 해줬는데 그 친구를 우리 학과 면접 때 보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나 도움으로 왔다고 하길래 진짜 뿌듯했어. 아, 진짜. 맛집, 맛집. 많지. 많지. 아닌 것 같은데, 다들. 나만 알고 싶긴 한데. 말해봐. 우리 학교 그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 또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. 아, 맞아, 맞아. 원래는 우리가 카페만 했었거든. 근데 이제 요리도 몇 개 팔더라고. 맛있는 게 진짜 많아.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데. 도야지 식당 하나? 아, 알지. 계란말이. 밥이 무료거든요. 돼지찌개. 돼지찌개 인정. 난 좀 더 밑에 있는데 홍대 함박이라고 알아. 아, 알지. 거기가 진짜 함박 스테이크도 너무 맛있고 감자튀김. 맞아 맞아. 우리 학교는 뭐 실습실이나 뭐 강당 뭐 교실 같은 데는 당연히 방역을 다 했고 이제 또 사람이 맞아.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까지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했다고 기사로도 나왔. 맞아.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.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. 아,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제일 누려야 될 그 신입생 OT. 아,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못 했잖아.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그걸 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아쉽잖아.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의 학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공백을 메꿔 주기 위해서 키움 이제 레이스라는 거를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. 그런 걸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교 소개도 하고 마찬가지로 또 학과 소개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. 대면 강의다. 대면 강의?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. 난 그걸 제일 하고 싶어. 이제 딱 대면 강의 하는 순간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난 애들이랑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어. 나도 학식당에서 밥 먹고 애들끼리 막 저녁에 컵라면 끓여서 족구하고 축구하고 약간 이런 거 운동 좋지. 제일 그립더라고. 난 그동안 학교를 못 나갔으니까 학교 가서 좀 캠퍼스를 좀 돌아보고 싶어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버클로드 이런 거? 맞아. 학교에 있는 거 도서관도 가보고. 나는 우리 과 후배들 데리고 하늘정 한번 가보고 싶어. 거기 카페 가봤었네. 언니 지금 또 새로 생겼나? 코로나 때문에 우리 후배도 못 봤잖아. 그리고 학식당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가보자. 아, 재밌겠다. 좋아. 이런 거 좋아? 이런 거 재밌겠다. 이거 다 거짓 나오는 거 아니야? 알았다. 다 거짓 나오는 거 아니야? 다 거짓 나올 거 같은데. 알았다. 몰랐다.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사람들이 고3 수험생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 맞아,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들이 마음고생한 만큼 앞으로 대학 입시길이 꽃길이기를 나는 너무 바란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. 예쁜 말이다, 꽃길.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전국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